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았죠. 오늘 광주에서 재판이 있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때 군이 헬기 사격을 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두고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재판장은 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했고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오늘 재판에서도 시종 일관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5.18의 응어리진 한은 언제나 속 시원히 풀릴 수 있을까요? 11월 30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누군가에겐 충전이, 누군가에겐 힐링이 필요한 지금. 더욱 새로워진 아메리칸 픽업 트럭 콜로라도와 함께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워풀한 312 출력, 압도적 공간 활용성. 리얼뉴 콜로라도. 웰컴 투 콜로라도. Chevrolet, find new roads.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You must stop.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탑. 인생은 non-stop. 관절에 you must stop. 부차 케어. 삼양바이오팜 ETF 미래 에셋 ETF 요즘 핫한 2차전지 헬스케어 바이오 클라우드 투자하는 테마형 ETF 그걸 잘하는 건 전 세계에서 50조 원 넘게 ETF를 운영하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타이거 ETF 글로벌 XETF가 있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중형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 시크함을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강렬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것. 스타일리쉬 퍼포먼스 세단 2021년형 더 뉴 말리부 스페셜 에디션 레드라인 출시. 블랙 앤 레드 포인트에 무선폰 프로젝션까지 강렬한 디테일로 스타일을 완성하다. Chevrolet Find New Roads.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11월 30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이슈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450년이 됐습니다. 다양한 추모 행사가 현재 열리고 있는데요. 퇴계 서세 450주년의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국국학진흥원 박경환 국학진흥본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바라겠습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가 3차 유행을 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얘기가 현재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최근 정부 여당 입장을 보면은 그 3차도 2차 때처럼 선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굳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 주제를 다시 꺼집어낸 이유는요, 통계청에서 이제니까 우리가 그 가계소득을 발표할 때요, 일반적으로 이제니까 보도자료를 통해가지고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자료는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은 1인 가구들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요. 예. 전체 가구 중에 한 30% 차지하거든요. 1인 가구가 지금 가장 높거든요. 근데 이제 그 1인 가구에 대한 통계를 지난주 목요일 날 추가로 이제 그 발표했어요. 그 이제 일반인들은 사실 좀 이제 그 들여다보기 좀 힘든 상태지만은 웬만한 전문가들은 좀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자료인데요. 예.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정부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2차 지원금이 이 3분기 가계수로 3분기라고 한다면 7, 8, 9월 달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2차 선별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한 게 그 추석 직전에 추석 직전에 지급했는데 그 당시에 편성한 게 7조 8천억 원이었는데 3조 3천억 원을 지급을 했어요. 9월 달에요. 예. 그러니까 다 이제 100% 지급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아직 효과가 그러니까 확인하기 좀 이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10월 달 이제 그러니까는 그 산업생산 활동 이제 그 발표가 통계청에서 또 마찬가지로 오늘 있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10월 달 이제 통계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좀 더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다시 한번 이 그 주제를 다시 그 선택을 한 거고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2차 선별 지원금 방식은 당시에 그 지급 방식의 그 취지가 뭐였었냐면은 어려운 계층들한테 좀 더 두텁게 지급하자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를 보게 되면은 상위 소득층이 상위 30% 소득계층이 가장 소득이 크게 증가했고요. 예. 중간 소득계층들 소위 말해서 30%에서 70% 있는 중간 소득계층들이 소득이 후퇴를 했어요. 마이너스로요. 네, 마이너스 후퇴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 소비 지출이 이제 그러니까는 2분기엔 플러스 나오고 3분기엔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었었는데 10월 달에요. 10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코로나 이제 이 통제도 없었었고 거리두기도 강화가 안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재난지원금이 이제 그 선별 재난지원금이 마저 이제 다 지원됐을 때라고요. 예. 근데 10월 달에 소매 판매가 전달에 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0.9%로 나왔습니다. 오늘 통계청에서 발표했는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선별 지원금이 그러니까는 의도했던 것들이 하나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리고 반면에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하위계층들이 소득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간 가계, 그다음에 상위 가구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바람직한 소득 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대개 보게 되면 상위 소득 계층들은 소비 성향이 낮거든요. 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소득 중에서 소비가 얼마나 하느냐를 이제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예. 상위 계층들은 뭐 소득이 그러니까는 사실 추가로 지원 안 받아도 소비할 여력이 있는 계층들이기 때문에 추가로 소득이 생겼을 때 이제 그러니까 소비로 안 이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위 계층이 이제 그러니까 소득이 많이 증가해야지만이 소비 지출의 증가로 이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2분기에 이제 그런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것이 소비 지출을 증가에 이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3분기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소매 판매라든가 이런 소비 지출이 마이너스로 나온 이유가 가만히 보게 되면요. 2분기 때는 사실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을 했습니다. 소멸성 지역화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정 기간 내 3개월 내에 다 써야지만이 그 지역 내에서요 써야지만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지원 방식이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반드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는 지출로 연결이 됐죠. 그래서 돈을 돌게 한 거죠. 그런데 3분기 때는 현금을 줬습니다. 예. 현금을 주다 보니까는 현금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상위층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하위층들도 있고 그럴 텐데. 상위층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경기도 불안하고 그러니까는 이런 임시소득이 들어오게 되면 되게 저축으로 이제 우리가 사장된다는 얘기를 많이들 해요. 예.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돈 거죠. 3분기 때는요. 현금을 주다 보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소위 지급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선별을 했는데, 선별을 하면 우리가 우리 일반 사람들 생각할 때는요. 어려운 사람들만 선별한 걸로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급을 해줬는데 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이 아니라요. 네.
소득이 지난해보다 그러니까는 후퇴한 사람들은 다 지원해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소득이 그러니까 한 달에 천만 원인 사람이 9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분 지원 받았습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요. 반면에 소득이 한 달에 한 200만 원 버는데 소득이 안 줄어들었어요. 예. 그러면 이분은 지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실제로 보게 되면 그래서 중간 소득계층이 소득이 크게 하락했는데 그 하락한 이유가 자영업자들의 소득 감소였었어요. 예.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아동 돌봄 노동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수당을 지원해 줬잖아요.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 있는 그 자녀가 있는 그 가정에 대해서요. 예. 이것도 소득하고 관계가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녀만 있으면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있으면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가게일수록 자녀 수가 많습니다. 가구원 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이제 중상위층이 이제니까는 혜택을 그것도 많이 입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층들 이제니까 취업 안 한 청년층들에 대해서도 이제니까 구직수당자 해가지고 한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도 가계 소득하고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그러니까는 잘 사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안 하면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취업 준비할 수 있거나 무슨 뭐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대충들. 근데 그런 네. 분들한테도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상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선별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상위층들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소위 취지와는 달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려운 계층들한테 두텁게 한다는 이 취지와 달리 그러니까는 이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네. 그 지난 시간에 말이죠.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의 전 국민 지급과 2차 예. 때 선별 지급 이후에 드러난 효과를 봤을 때 명확히 구분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이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 2분기 때는요. 2분기 때는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가계가 소득이 다 증가를 했어요. 전체 가계가 소득이 다 증가했는데 특히 하위층, 중간층, 상위층 순서로 소득 증가율이 높았다 이거예요. 네. 하위 30%는 11%나 11% 이상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위층, 중간소득층, 상위소득층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소득이 증가했고요. 반면에 3분기에는 중간소득층이 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줄어들었어요. 네. 상위소득층이 그러니까 소득이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정부가 지원한 취지하고 좀 이제 안 맞던 게 있었고요. 그 결과로 이제 되면 이제 우리가 소비 지출이 그러니까 이제 그 2분기 때는 크게 증가를 합니다.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2분기 때 수출이 굉장히 급락을 했었거든요. 예. 수출이 급락을 해가지고 성장률이 당시에 마이너스 3.2%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 지출이 0.7%나 증가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1등을 했었어요. 성장률로 있었어요. 근데 3분기 때는 우리가 플러스 1. 성장률이 1.9%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성장률이 이렇게 된 이유가 수출이 크게 이제 개선됐었습니다. 수출이요. 3분기 네. 때요. 근데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성장률은 꼴찌였었습니다. 왜? 민간 소비 지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바람에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가계 소득 측면이나 가계 소비 측면이나 아니면 성장률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선별이 그러니까 더 낫다는 증거를 확인하기 힘들다 이거죠. 네. 네. 그 1차 때 그 보편적인 지급을 했잖아요. 1인 예. 가구에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그리고 4인 이상 1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 때문에 아이가 많은 고소득 가정에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대적으로 1인 가구가 많은 저소득 가구에는 지원금이 적게 돌아가서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평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구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가족 수가 많으면 가겠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인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40만 원이었잖아요. 예. 근데 3인 가구 같은 경우는 80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1인당으로 보게 되면 30만 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당으로 보게 되면 사람 수당으로 보게 되면 저소득가 그러니까 1인 가구들 저소득층이 많은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당 지원액으로 보게 되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구당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가구당으로 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는 되게 비슷하게 나와요. 2분기 때는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번에 3차 때 만약에 전 국민한테 지원한다면 저는 사실 가구당 그렇게 주는 것보다는 그 당시도 얘기 나왔지만은 인당 그러니까 똑같이 그 똑같은 금액을 쭉 나눠주는 게 더 그러니까는 공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을 보면은 모두에게 주는 건 돈 낭비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선별적 현금 지급이 비효율적이어서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그 이 지금 상황이요 일반적인 경제 침체 상황하고 좀 다른 게요. 이걸 그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평상시 경제 침체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자들한테 돈을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요 대부분이 저축이 돼버립니다. 예. 저축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소위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 이런 재난을 인해 가지고 경제의 그 생태계의 연결망이 끊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요. 네. 근데 이번에 준 방법은 그냥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그 1차 때는요. 아까 이제 소멸성 지역화폐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었었죠. 예. 그 결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 연결망을요. 억지로라도요. 끊어지는 거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러니까 소비가 된 거고요. 다 그 이제 지원받은 건 다 소비가 된 거고요. 네.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일단 그러니까는 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현금으로 받게 되면은 그 현금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대출금을 받는다거나 임대를 낸다거나 하게 되면은 그 수입이 들어가는 쪽으로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데 이거는 이제 소멸성 지역화폐 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돌게 된 거죠. 돈이 그러니까요. 예. 돈이 돌게 됐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게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되면 자영업자들 그 단체인 소상공인 총연합회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러니까는 일종의 성명을 낸 게 그러니까 자기들은 1차 때를 원한다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본인들한테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는데 본인들이 그러니까 정부한테 주는 것이 더 이익이 된 걸 체험을 한 거죠. 체험을 하다 보니까는 그걸 이제 선호를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게 상위층들한테 현금을 준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사장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소멸성 지역화폐를 주기 때문에 사장될 수가 없는 거고요. 구조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1년 정도 이게 지금 지속되면서요. 코로나 사태가 1년 정도 지속이 되면서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3차 대유행이 지금 심각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데 예. 이 방역을 통제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백신이나 뭐 이런 게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네. 그러면 이걸 하려면 국민들이 지금 지쳐있는 국민들한테 이 연말에 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좀 이제 주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이 코리아 방역을 좀 한번 다시 한번 기적을 한번 부탁한다면서 네. 이렇게 하면은 그런 효과도 우리는 굉장히 그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경제 효과 이상으로. 우리 방역이 통제돼야지만이 경제도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렇게 지역화폐를 쓸 때 그러니까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냐 이런 우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이제 비접촉 방식으로 좀 소비를 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배달 방식으로 소비를 하게 하고 네. 그 배달에 발생하는 배달 서비스 비용 부분은 좀 지자체에서 좀 지원해 주는 걸로 하게 되면은 비접촉 소비로 그러니까는 이가 좀 활성화될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경제도 잡을 수 있고 방역도 두 마리 토끼 같이 잡을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 지도부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중에 전 국민에게 2, 30만 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지원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방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현장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제 주변에도 보게도 그런 이제
저기 저 이 호소가 많이 저한테 이메일로 나가고 그러는데요. 예. 근데 뭐 그러면 어 이분들 같은 지금 워낙 어렵다 보니까는 저는 사실 이걸 가능한 한 조속히 해야 돼요. 가능하면요. 이런 쓰러진 다음에 이걸 지원하게 되면요. 별 예. 의미가 없습니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 이걸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빚청산이 되고 이런 일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가능한 빠르수로 좋다고 저는 보고요. 네. 우리가 1차 때 한번 그러니까 준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우리가 축적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수로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상 오래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안 넘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줬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가족 뭐 최대 10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주는 것보다는 공평하게. 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공평하게 주는 게 그 저희 공정성에 있어서는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렇게 1인 첫 번째 한 명 있는 경우 40만 원 이렇게 주다 보니까는 몇 가지 이제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공평성에 있어서 문제들이 좀 발견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쉽게 주는 방법은 그러니까 인당 두 수당 그러니까 얼마씩 그냥 똑같이 주는 게 가고요. 네. 그리고 그 정도 금액을 주더라도 우리나라 재정에는 그렇게 큰 저게 무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로서요. 네. 그리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1인당 분기별로 40만 원씩 총 160만 원을 지급하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할까요? 사실 그 용혜인 의원이라든가 기본소득당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기본소득을 이제 그러니까 사실 도입하자는 거나 이제 거의 비슷한 주장인데요. 네. 사실 거기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원 발굴이 좀 이제 전제가 되고 있고요. 그 세원과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국토 보유세라든가 그러니까 이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부과하고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한 1%라든가 이렇게 부과를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국민들한테 기본소득을 돌려주게 되면은 한 90% 이상의 가게는 그러니까는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보유세를 늘림으로써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 문제도 좀 진정시키고 동시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국민들한테도 그러니까는 좀 소득을 좀 이제 기본적인 소득 재원을 좀 확보를 하고 이런 좀 이제 추가 재원이 사실 전제가 돼 있는 얘기입니다. 뭐 탄소세 같은 경우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네. 추가 재원을 좀 이제 전제로 하는 것이지 추가 재원 없이 하게 되면은 아마 그 재정 부담 때문에 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국가 재정 여력 이 걱정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나라 빚이 이미 천조 원에 육박했는데 그 수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또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요. 국가 재정 여력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예,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전 세계 선진 국가 중에서 가장 재정 건전성을 아주 그 모범적으로 하는 나라가 독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독일이 올해 그러니까 그 재정 순수하게 국가 채무 증가분이요. 우리나라의 거의 3배 정도 많습니다. 이 경제 규모를 고려해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올해 한 77%까지 증가하는데 한 60% 밑에 있던 나라가 지금 77%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요.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4차까지 추경을 해가지고 41조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280조 정도가 올해 이제 증가했거든요. 국가 채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우리의 지금 우리가는 예를 들어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1차 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한 14조 3천억을 준다 하더라도 국가 채무 비율은 한 0.3에서 0.4%포인트만 증가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렇게 하더라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44.3%가 되는 건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1차 대선을 치면요. 예. 그런 점에서 재정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요. 네. 그 야당에서는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하자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반면에 민주당은 내년도 목적 예비비 가운데 2조 원을 끌어다 쓰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건데요. 그 이제 먼저 이제 그러니까 사실 필요성을 제안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코로나가 3차 대유행하면서 불가피하다는 걸 알고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것을 이제 제기를 한 것인데. 근데 이제 저는 좀 그 진정성에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기존 예산은 기존 예산대로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의 용도가 따로 있는 것인데 그걸 서로가 섞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판 뉴딜 예산에 만약에 우리가 불필요한 게 있으면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대로 독립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뭐 삭감을 하든지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조건으로 이렇게 이거 연결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삭감할 이유가 없는데 무리하게 그걸 삭감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다른 또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별도로 이거는 그러니까 추가 재원이 추가 이제 하나의 사업비가 생기는 사업비가 필요로 하는 거잖아 이거는요. 그래서 그거랑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네. 좀 진정성에 좀 이제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 또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도 또 다른 팬데믹이 오지 않을지 우려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재난지원금을 다 지급할 수는 없을 텐데요. 뭔가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팬데믹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약 지속되고 또 2차, 3차가 나타난다면은 그 견딜 수 있는 나라가 저는 지구상에 별로 없다고 봐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상황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가려면은 사실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동물과 자연과의 공존이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성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팬데믹 같은 경우는 이게 유행이 굉장히 확산이 빠른 거기 때문에 서로 국제 협력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네. 협력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각 그 우리가 기존의 그 세계관, 기존의 그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지 않으면은 이런 상황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를 계속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에 버틸 수 있는 장사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였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이고요. 왁스의 황혼의 문턱 들으시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축복받으면서 세상에 태어나 사랑을 받으며 나 자라왔어 교복을 입다
아직도 나에게 꿈이 있으니까. 할인점보다 더 실속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헌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헌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헌마트.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왜? 전화해봐. 1577-2260. 월급을 깎는다고? 말도 안 돼. 일하다가 다쳤다고? 괜찮아? 전화해봐. 1577-2260. 당신 곁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코로나 의심 증상만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포기한 취준생.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라디오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6시 39분 됐습니다. 이슈 오늘 함께하시죠. 퇴계 이황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꼭 450년이 됩니다.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퇴계서세 450주년의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 박경환 국학진흥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가 퇴계 이황 선생께서 세상을 떠난 지 450년이 되는 해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네. 한국국학진흥원과 도산서원이 퇴계서거 450주년을 맞아서 공동으로 추모 행사를 열었다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행사였는지 간략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퇴계서세 45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국학진흥원하고 도산서원에서 지난주였죠. 27일, 28일 양일간 안동시민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군자 유종 세상의 빛이 되다라고 하는 대주제로 추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주로 강연을 중심으로 하는 행사가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강연과 관련된 다양한 공연이라든지 또 전시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같이 부대 행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행사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중계를 되었습니다. 예. 네. 개막 공연에서는 그 퇴계 선생의 도산 12곡이 현대음악으로 재탄생해서 연주가 되기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 곡을 현직 의사가 만들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의외죠. 충남대 의대에 재직하고 계시는 가정의학과입니다만은 여기 김정성 교수님이 이 가사를 퇴계 선생이 남기신 가사에다가 이 곡을 붙였습니다. 예. 특히 이제 퇴계 선생이 가사를 지으면서 훗날 사람을 기다린다. 그래서 이제 남녀노소가 모두 즐겨서 부를 수 있도록 바란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453년 후에 사라진 그 곡을 김정성 교수께서 곡을 붙여서 불리울 수 있게 했습니다. 이미 작곡한 것은 좀 됩니다마는 이번에 정식으로 무대에 올려서 퇴계 선생님께 헌정을 하게 되었죠. 김정성 교수께서는 좀 특이한 이력인데요. 의성김 씨 내압 쪽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이분이
대학 다니실 때 밴드 활동하고 음악 활동을 꽤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주된 관심이 이제 그 알코올 중독 치료법 치료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백방으로 그 치료법을 찾다가 태계 선생의 경이라고 하는 이 경사상에서 그것을 찾고 그 방법을 찾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알코올 그 중독 이후에 치료법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현대 의학과 관련된 알코올 중독 포함해서 관련된 것 그리고 태계 선생의 사상을 연결하는 저작들을 여러 권 남기기도 하셨고요. 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곡했던 그 노래를 이번 그 개막식 때 공연으로 선정하면서 올렸죠. 네. 예. 자, 이렇게 도산 12곡이 현대음악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자, 이 도산 12곡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도산 12곡은 뭐 우리 안동 중심으로 해서 계시는 많은 시청자, 애청자들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태계 선생님께서 남긴 가사죠. 가사인데 총 12수의 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선생님이 기거하고 주로 이제 생활하시던 도산 서당 일대의 자연 풍광을 찬미하고 그러한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돼가지고 유학이 추구하고 있는 성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배움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여기에 담았습니다. 예. 전체 12곡 중에서 전육곡, 후육곡 이렇게 주로 이제 사람의 도리, 그 길을 걸어가는 배움과 실천,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태계 선생은 한 2,500여 수의 시를 남겼는데 그 시들은 다 한시입니다. 한문으로 적혀 있는 유일하게 이 도산 12곡이 우리말로 저 가사를 붙이셨고 또 하셨던 그게 이제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따라 부를 수 있고 또 일상적으로 늘 가까이 둘 수 있게 하기 위한 생각으로 그렇게 붙이셨던 가사인데 그것이 이제 이번에 곡으로 작곡이 되고 또 이렇게 무대에 올려진 거죠. 예. 예. 이번 추모 행사에서는 강연도 다양하게 진행이 됐다면서요? 네. 예. 예, 이번에 뭐 총 기조 강연을 포함해서 10개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기조 강연은 도산수원 김병일 원장께서 태계 선생의 만년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리고 어새 450주년 행사를 이번에 개최하게 되는 취지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전개될 행사 진행 내용에 대한 소개를 말하자면 총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후에 이제 3부에 걸쳐 가지고 1부는 저희가 이제 주제를 도산에서의 마지막 시간 이렇게 붙여서 1년 9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태계 선생이 남겨셨던 삶의 자취들을 더듬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2부가 태계 선생이 돌아가시고 또 남은 사람들의 마음 이런 걸 그 고종기라고 하는 태계 선생 후학들이 남긴 임종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떠난 모습과 남은 사람들의 슬픈 마음 이걸 주로 이제 조명을 해보려고 했고 3부가 만세 빛이 되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후 태계 사상이 우리 역사 속에서 끼친 영향,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 이런 것들을 조명해보는 강연으로 구성을 했는데 강연은 학술 강연 형태를 지향하고 대중들의 눈높이를 최대한 맞춰가지고 쉽게 전달하려고 했고 뭐 관련해서 공연이라든지 시창이라든지 연극 등 그 강연의 이해를 돕는 그런 콘텐츠들도 중간중간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예. 그 추모 행사의 주제가 군자 유종 세상의 빛이 되다였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주제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 군자 유종이라고 하는 건 군자의 마침이 있다. 군자의 마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 구절은 세계 선생님 돌아가시기 바로 하루 전날 간제 이덕홍 등 제자들이 이제 선생을 마지막으로 뵙고 나오면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되실까 이래서 이제 점을 쳐보게 됩니다. 주역점이죠. 주역점을 쳤을 때 이제 겸께 겸손하다 갈 때 그 겸께를 얻었는데 그 겸께 한 구절이 바로 이제 군자 유종 군자의 마침이 있다라고 하는 구절인데 그 뜻은 평생토록 겸손함을 지켜서 수행해온 군자가 마침내 덕을 완성하고 삶을 마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니까 세계 선생의 일생을 잘 표현하기도 했고요. 예. 또 바로 다음날 이제 선생님께서 타계를 하셨으니까 선생의 죽음을 예견하기도 한 전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선생의 죽음이 이 말씀 그대로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역사 속에서 빛이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던 뭐 그런 내용까지도 전체 주제에서 담고 있습니다. 네. 퇴계 선생님께서 숨지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매화에 물을 주라였다고요. 네. 예, 퇴계 선생의 마지막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에 우리는 어떤 걸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 말씀도 뭐 우리가 잘 그 알고 있는 이제 널리 회자되는 그런 마지막 유언에 해당되는 말씀이겠는데요. 매화는 퇴계 선생이 평생에 걸쳐서 아끼던 대상이었고요. 예. 전체 2500시 중에서 한 300여 수가 매화에 관련된 시였고요. 특히 선생은 매화를 매화형, 매형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마치 버신양 이렇게 가까이 그렇게 여겼죠. 그래서 평생 겸손한 태도로 배우고 실천했던 이 선생의 이런 뜻,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데요. 뭐 거창한 마지막 말씀이 우주의 도리를 이야기하거나 뭐 인생의 어떤 곡진한 도리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파하신 게 아니라 매화에 물을 주라라고 하는 이런 것, 이것이 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연장이다라고 하는 그 죽음에 임하는 의연한 선생의 태도를 이 말씀에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옛 선비들은 죽음을 그 마냥 두려워하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서경에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다섯 가지의 복 가운데 하나로 고종명을 꼽았다는데 이 고종명이란 건 뭡니까? 예, 고종명이란 말은 살필 고자 마칠 종자, 우리가 명할 때 운명할 때 명 이렇게 되는데 말 그대로 하면 그 종명을 마친 살핀다, 이렇게 삶을 마치는 것을 살핀다 이런 뜻인데 우리 하나 가시는 분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 고라고 하는 건 이룰 성자라 것이라고 하고요. 예.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질 정자. 이렇게 이래서 그래서 정해진 자신의 운명을 다 이룬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의 삶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평생 선생에게 부여됐던 그 하늘이 부여한 그 명을 온전히 살아서 다 이루었던 그런 것, 이것을 이제 고종명하셨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랬기 때문에 의연한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 유학하면은 좀 고리타분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죠. 퇴계 선생의 삶과 학문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지 오래됐다고 그것이 고리타분하고 또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해서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른바 옥석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돌과 함께 아주 소중한 귀중한 옥도 버리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2500년 전에 공자는 물론이고 450년 전 퇴계 선생이 고민했던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이 고민하는 사회 한 개인의 고민 문제하고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천 년 유학이 축적했고 또 퇴계 선생이 고민했던 그런 삶의 문제에 대한 경륜이나 지혜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 또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그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퇴계 선생의 예만 든다면 퇴계 선생이 보여주었던 인간의 혹은 또는 뭐 겸손함 배려의 마음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오늘날에 우리들이 한 번쯤 새겨볼 만한 그분의 말씀이 있다면은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삼아서 좀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자들이 기록했던 선생의 언행록에 있는 충고 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읽어보면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네요. 자기를 고집해 남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배우는 사람의 큰 폐단이다. 세상에 의리는 무궁한데 어떻게 자기만 옳고 남은 그러다 할 수 있겠는가. 네. 이렇게 퇴계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배우는 이에 대한 경계 말씀이시긴 한데 오늘날 우리 그 자신의 혹은 또는 자기의 어떤 당파 혹은 또는 자기 세대 자기 어떤 계층의 이익만 견해만을 옳다고 고집하고 남하고 맞서고 투쟁하고 갈등하는 이런 것이 일상화된 세태에서 네. 퇴계 선생님이 이 말씀은 소중한 약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 한국국학진흥원 박경환 국학진흥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씨. 네, 11월의 마지막 날이다 보니 올가을 들어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이 많았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요. 해가 지고 나니 볼에 닿는 바람이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월을 코앞에 두고 연일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감기 가능 지수 또한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도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이번 주 내내 영하권으로 머물면서 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 영하 5도, 한낮에 8도 예상됩니다. 내천 현재 기온과 체감온도 모두 0도, 습도는 48%입니다. 날씨였습니다.